지난 시간에 배운 것, 유전자는 변한다. 유전자는 변하는 방향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두 방향으로만 변해요. 건강한 방향, 그 다음에 뭐예요? 병드는 방향. 딱 두 방향이에요. 아, 그래서, 건강. 그 다음에, 질병. 그래서, 이쪽을 생명, 이쪽은 뭐예요? 사망. 그래서 유전자가 사망 쪽으로 변할 때는 우리가 그 느낌이 들어요. 기가 막혀 죽겠다. 그러면 유전자는 꺼져요. 그래서 함부로 기가 막히면 안 됩니다. 그대로 반응을 해요. 네.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생명 쪽으로 변할 때는? 기차다. 살맛 난다.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정말로 어떤 경우에든지 살맛 나도록 생각을 해야 돼요. 예. 네. 자, 그래서 이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생기. 생기인데, 이 생기가 들어오면 어느 쪽으로 가요? 네, 건강 쪽으로, 생명 쪽으로 가요. 이 생기가 막히면 이쪽으로 변해요. 네. 간단해요. 이거 아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이 옛날부터 뭐라 그랬습니까? 한번 웃으면 한번 젊어진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이 이렇게 귀에 대해서 참 예민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박사님, 저하고 악수합시다. 악수 해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귀 좀 받으려고. 어떤 분들 와서 만져요. 왜 만지냐? 그러면 귀 받으려고 만진대. 귀는 만져서 받는 게 아니라, 뭘로 받는 거예요? 손으로 받는 게 아니라, 예, 네.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옛날부터 경치 좋은데, 뭐, 공원에 가면, 할머니들이나 어떤 할아버지들이 큰 나무를 붙잡고 뭐 하고 있어요? 막, 그게 막 문지르고, 막. 그, 뭐 하시냐, 그럼 귀 받는다, 그래. 그래가지고 귀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받아야 돼? 근데, 그 붙잡고 이렇게 부비는 나무들을 보면, 못생긴 나무한테는 안 그럽니다. 사람들이 보고 뭐예요? 와, 정말 멋있다, 아름답다. 그런 나무를 붙잡고 그래요. 그러면 귀는 무엇에 있는 거예요? 나무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나무의 아름다움 속에 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몇 걸음 몇 발짝 물러서서 어떻게? 이야, 정말 그 나무 정말 아름답고 그때 기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생기가 들어가는 거고, 그 생기의 출처는 어디예요? 진? 선. 미. 미를 내가 알았을 때, 아, 정말 아름답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예. 예. 그 다음에, 아, 정말 감사하다를 알았을 때. 정말로, 야, 이게 진실이구나를 내가 알았을 때. 예. 그래서, 알았다는 것은 정신적인 활동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정신적으로 받는 거지, 마음으로 받는 거지. 이래서 물질적 기능, 에너지이기 때문에, 예,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 자, 그래서 생기가 들어오면, 그래서 생기, 이 진선미, 이 진선미를 잘 합하면 뭐가 될까? 여기가 이제 컵이 있는데, 진 조금 붓고, 선 조금 붓고, 미 조금 붓고, 잘 섞으면, 섞어서 마시면 무슨 맛이 날까? 아, 사랑 맛이 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랑은 진실하고 사랑은 선하고 사랑은 아름다운 거예요. 사랑인데 더러운 건 없어요. 근데 더러운 사랑은 어떤 사랑이 더러운 거예요? 알고 보니까 너무너무나 이기적이야.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랑이, 아, 진짜, 아, 그, 사랑다운 사랑일까? 여러분, 사랑에는 두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랑이라고 부르는 사랑은 별로 힘이 없어요. 유전자를 그렇게 생명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우리가 말하는 알고 있는 사랑을 아차 잘못하다가는 뭐가 돼요? 눈물의 씨앗이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뭐냐고 눈물에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서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눈물 날 때는 기가 차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막히는 거죠. 왜 그래요? 배신감을 느껴. 그렇죠. 옛날에, 여러분 시대는 아마 이 유행가 이거, 모르실 거예요. 이런 노래도 있어요. 사랑이라면, 뭐, 하지 말 것을. 이 노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이거는 다 고통과 연결되어 있어요. 사랑은 사랑인데, 이렇게 고통스럽다면 하지 말 것을. 그건 진실도 아니에요. 왜? 사랑한다고 믿었더니 어떻게 해요? 속았어. 배신당했어. 약속한 것도 안 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에서 가장 고통스러워요. 사랑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사랑스럽고, 내가 원하는 대로 뭐예요? 안 해주면 미워.
그러면 사랑, 그 사랑에는 뭐가 있는 사랑이요? 조건이 있는 사랑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래, 안 해줄래?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눈물의 씨앗 같은 사랑은 사실은 너무나 누구 중심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진짜 사랑은, 정말 우리에게 생기가 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눈물의 씨앗 같은 사랑은 자기중심적 사랑이고, 이 자기중심적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말이 돼? 이기적이야. 그래서 그 이기적이고 그것은 이기심이야. 이기심을 또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돼요? 욕심이야. 그 우리들이 말하고 있는 사랑을 참 분해해서 끝까지 들어가면 뭐예요? 이기심이요, 욕심에 불과하지. 그것은 진정한 참 사랑이 아니다. 자, 그래서 이 생기가 가장 강력한 생기는 이 진선미가 다 합해진 뭐예요? 사랑인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 조건이 없는 사랑이다. 응. 내가 잘못해도 그 상대방은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 와, 여러분, 그런 사랑은 우리가 말만 들어도 뭐예요? 예, 네, 감동이 올라 그래요. 감동이 뭐게? 감동. 여러분이 이 생기를 받으면, 여러분이 그 생기를 받았다는 증거는 뭐예요? 감동하는 거예요. 그럼 감동하니까 박수가 나오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맞다. 감동하면 엔돌핀 유전자가 탁 켜지면서, 예,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T세포의 유전자가 탁 켜지면서, 예, 암세포를 죽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엔돌핀이 나와서 마음을 기쁘게 해주니까 박수가 절로 나오잖아요. 예, 그게 기를 받은 증거예요. 여러분이 강의를 듣긴 들었는데, 아, 이게 뭐 맨날 그 말이고 뭐, 아, 감동이 하나도 없고 그러면 여러분 유전자에 변화가 안 와요. 그래서 이것을 이 뉴스타트는 이 진리 이치를 딱 따라서 내가 배우고 생각하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뭐를 해야 돼? 아, 이것은 내가 믿을 수 있다. 아무리 들어봐도 이거는 믿을 수 있는 진실이야. 이렇게 되면서 그때 내가 감동이 온다. 그럴 때 여러분 건강 상태 변화가 온다. 이거죠. 유전자의 상태가 달라지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눈물의 씨앗 같은 사랑은 조건적 사랑인데, 이 진짜 생기를 주고 우리를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예. 참 사랑이야. 이 참 사랑은 바로 조건적이 아닌 무슨 사랑?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 이병철 회장님이 한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아, 왜 하나님이 있다면 악한 사람들도 잘 살게 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저런 악
착한 놈들도 잘,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 저런 놈도 살아있는 걸 보면 하나님은 뭐예요? 없다.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해? 김정은이 같은 놈은 어떻게 해야 돼? 죽여버려야 돼. 왜 하나님이 있다면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다, 어? 잘 살고 있고 그러냐, 이거지. 자. 그 질문은 무엇을 몰라서 나오는 질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아닌 것 같아. 그 사랑이라면, 어떤 놈은 죽여야 돼? 나쁜 놈은 죽여야 돼. 그러니까, 벌써, 그런 질문을 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라는 선입견에 사로잡힌 채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그런 조건적 사랑이에요. 착하면 복 준다. 안 착하면 벌 준다. 요건 조건적이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미 누구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조건적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 없잖아. 이렇게 돼요. 네. 하나님이 조건적 사랑이라면 김정은이 같은 놈 어떻게 병 걸리게 해서 죽여버렸지. 그러니까 자 김정은이도 잘 살아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야? 무조건적 사랑. 그렇게 나쁜 놈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 암 안 걸리도록 보호하고 계신데. 자, 이런 여러분의 이제 생각의 전환. 네. 와, 그렇지. 뻔한. 그래서 그 질문 보니까 제 1번 질문이 하나님은 왜 자기 자신을 확실하게 인간들에게 드러내지 않느냐? 그게 질문 1번이에요. 그 저는 대답할 때 어떻게 대답할까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가장 확실하게 나타내고 계신다. 뭐를 보면? 김정은이도 살아있는 걸 보면. 맞아요, 맞아요. 예, 하나님은 사랑의 조건이 없대. 그 우리는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 인간과 똑같은 그런 성향을 그런 사랑을 하는 존재로 우리는 이미 선입견을 딱 가지고 엉뚱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자 그래서 우리가 유전자는 생명으로 갈 수도 있고 사망으로 갈 수도 있다. 무엇에 따라서 내가 생기를 받으면 생명으로 가고 생기가 뭐예요? 막히면 사망으로 간다. 예. 그런데 그 생기의 원천은 진선미를 아는 것에 있다. 그 진선미 예를 다 합하면 참사랑이고 이 참사랑은 무선적 사랑이다?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정리가 탁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 그러면 그냥 우리 조건적 사랑밖에 모르는 입장에서는 무조건적 사랑은 말이 되게 안 되게
말이야. 김정은이를 어떻게 사랑하냐. 그러니까 김정은이 같은 놈은 보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고 미워. 자, 사랑을 받아들이면 생기니까 유전자가 생명적으로 같지만 그 사랑이 막히면 우리는 무슨 마음이 생겨? 미워. 그래서 여러분 괜히 TV에서 나오는 연속곡 보다가 자꾸 미워하지 마세요. 저 처녀한테가 아치고 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유전자 다 꺼져. 아, 일상생활에서도 골치 아픈 일이 많은데, 왜? 이제 쉰다고 집에서 저녁 먹고, TV 켜놓고 자꾸 자기 유전자 끄고 있어. 그러니까 유전자 켜질 시간이 없어. 자꾸만. 예.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의 그 삶의 방향을 생명적으로. 그렇죠. 생기를, 어쨌든 생기를 받는 쪽으로 살아야 돼요. 자, 그래서 그 증거를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일란성 쌍둥이에요. 둘 다 7살. 7살인데, 얘는 씩씩하고, 얘는 고개를 푹 숙이고 우울증이 됐어요. 자, 저 보세요. 옷도 똑같이 입고 똑같은 집에서 살고 같은 방에서 자고 같은 엄마가 해주는 같은 음식도 먹고 모든 여건이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유전자가 달라졌어? 얘는 엔돌핀 유전자가 어떻게 작동을 잘하고 있어요. 얘는 엔돌핀 유전자가 어떻게 됐어요? 꺼져버렸어. 안 기뻐. 자, 모든 여건, 음식, 환경, 다 근데 왜 저렇게 됐냐? 왜 저렇게 됐냐면, 얘가 지난 1년 동안 저렇게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얘, 우울증이 없는 애는 유전자가 어느 쪽으로? 생명 쪽으로 가고 있고, 쟤는 어떻게? 사망. 그래서 우울증이라는 질병에 걸렸어. 유전자가 저쪽에, 얘는 켜졌고, 얘는 뭐예요? 쟤는 꺼졌어요. 왜? 똑같은 환경인데, 유전자도 똑같아. 왜 그러냐면, 1년 전에 엄마가 감기 몸살이 걸려가지고 아주 고생을 시큰했어요. 그래서 한 2주 동안을 얘들 6살 때잘 돌봐주지 못했어. 그러니까 아침밥도 굶을 쓸 때가 있고. 그래서 엄마는 고생하다가 드디어 2주 걸려서 다 낳았어요. 그 후부터 저렇게 조금씩 조금씩 달라졌어. 그래서 얘가 이 언니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언니, 언니는 우리 엄마가 우리를 사랑한다고 생각해? 그 언니는 뭐라고? 그럼 우리 엄마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지. 동생이 뭐라고 그랬게? 난 아닌 것 같아. 우리 엄마는 꾀병쟁이야. 우리를 사랑하지도 않으니까 사랑하는 척하지. 그 언니가,
그럼 엄마가 지난번에 꾀병 알았단 말이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똑같은 환경에서 뭐가 달라요? 생각이 달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런 현상 때문에 우리가 병 드는 게 참 많습니다. 같은 상황을 놓고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우리 유전자에 미치는 영향이 정반대로 나타나. 와, 놀랍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도 이 사진을 보면 제 생각이 나요. 제가 이 나이 때 우울증에 걸려서 큰일 날 뻔했어. 아시겠죠? 왜냐면 자, 제가 1943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가 이제 80살 되는 해죠. 근데 1950년, 네, 6.25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나가지고 그때 정말 비참하게 살았어요. 우리 아버님은 덜컥 돌아가셔버렸고, 우리 어머님 혼자, 아시겠죠? 이 아들을 매겨 살리려고 뭐를 하셨냐면, 그 당시 말로 보따리 장사란 게 있어요. 보따리 장사. 새벽 일찍이 나가가지고 어디 가냐? 국제시장, 부산 국제시장 가서 뭐 칫솔, 뭐 머리핏, 또 머리핀, 뭐 이런 잡다한 거. 그거를 아주 싼 값에 받아가지고, 그걸 보따리에 싸가지고 이고 댕기면서 집집마다 방문하는 거예요. 그런 장사가 있었어. 그때는 뭐 대중교통도 없고 막 무조건 걸어야 돼.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새벽에 나가시면 밤 늦게 돌아와. 그건 저는 우리 어머니를 볼 수가 없어. 그 제가 뭐라고 생각할게? 우리 어머니가 나를 버렸구나. 그 내가 생각을 뭐예요? 부정적으로. 우리 어머니 날 사랑 안 해. 그 유전자 꺼져요, 안 꺼져요? 생기, 기가 막히는 거죠. 엄마 나를 사랑 안 하고, 나를 버렸다 말이야. 기가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엔돌핀이 어디 있어? 나는 어떡하지 앞으로? 우리 엄마가 나를 버렸어. 그러니까 애가 뭐가 빠졌어. 기가 쫙 빠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아요? 그 우울증 어떻게 나아요? 기가 빠져서, 기가 막혀서 우울증에 걸렸으니까 어떻게 하면 나아요? 네? 기를 받아야 낫지. 여러분, 기로 시작해서 기로 끝나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건강 그러면 좋은 거 이렇게 생각해요. 뭐 좋은 거를 먹으면 되나? 건강해지나? 우리는 이때까지 건강 그러면 물질밖에 몰랐어. 좋은 식품 뭐 이런. 그래서 그게 아직도 건강을 지배하고 있어요. 정말이야. 아, 이 건강이란 것은 우리의 생각과 이제. 그래서 이 생기의 존재를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하루 종일 그냥
하늘은 어떡하지? 네. 그러니까 밥맛도 없고, 밥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왜? 왜 소화가 안 돼요? 생기가 들어와야 밥을 먹으면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켜져서 소화가 되죠. 그 모든 유전자들이 어떻게 돼서 다 서서히 꺼져가는 거야. 자, 그래서 근데 그거 제가 우울증이 어떻게 나은지 아세요? 자, 기를 받으려면, 그 생기를 받으려면, 우리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구나를 알게 되면 아는 것이 힘이라니까요? 아, 우리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순간에 꺼졌던 유전자가 뭐예요? 확 생기를 받아서 사망 쪽으로 가던 유전자가 생명 쪽으로 확 방향 전환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몸 안에 이 현상이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어떻게 해서 나온지 아세요? 그래서 저는, 그날 밤도 자기 전에, 우리 어머니가 나를 버렸구나. 그래서 눈물을 흘리다가 잠들었어. 한참 자고 있는데 추워. 내가 이불을 찼어. 근데 그 이불을 어떻게 다시 끌어당겨서 덮고 자면 되는데 너무너무 졸려가지고 그러기도 싫고. 그래가지고, 반쯤은 자고, 반쯤은 깨가지고, 아, 춥다. 아, 그러면서 또 자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었어. 그런데, 꿈을 꾸는데, 이불이 저절로 싹 올라오는 거야. 아, 그래서 이게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좋은 꿈이다. 와, 그래서 이제 물이 촤악 덮여서 따뜻해졌어. 그러더니 누가 이불 위로 촤악 이렇게 안아주는 거야, 저를. 와, 이런 꿈은 매일 밤 꾸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 우울증에 걸려있는, 제가 그때 7살 때여서, 이 어린 상구를 어떻게, 아, 좋다. 이렇게 사랑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내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와, 우리 엄마가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순간에 볼을 이렇게 만져. 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러고 있는데, 다음 순간에, 여러분, 흙! 하는 흐느낀 소리가 나더니, 어떻게? 네, 이 오른쪽 뺨에 뜨끈한 게 떨어져. 뭐였게? 네, 우리 어머니의 눈물이야. 우리 어머니가 나를 들여다보고, 이렇게 만지고, 불쌍해서, 하고 흐느끼고 있었던 거야. 그때 제가 깜깜했어. 깜짝 놀라서 눈을 떠서 보니까 세상에 우리 엄마야. 여러분, 우리 어머니는 그 당시에 이 아들이, 귀한 아들이 우울증에 걸린 줄도 모르고 있었고, 그 순간에 우울증이 어떻게 나은 줄도 모르고 있어. 우리 어머니가 하면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그 눈물 한 방울에 우울증은 어떻게 팍 날아갔어요. 우리 엄마가 나를 뭐예요? 사랑하는구나.
이 진실을 깨달았단 말이야.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생각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었다, 이 말이야. 우리 엄마는 나를 버렸다는 것은 그는 거짓 생각. 그 거짓에 사로잡혀서 우울증, 유전자는 꺼졌고, 이제 진실을 만났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뉴 스타트라는 것은 이 진실을 만나는 순간이에요. 아, 내가 이것도 잘못 생각하고 있었고, 이것도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자, 우리, 저, 뭐예요? 우울증에 걸린 저 쌍둥이, 쟤는 상황을,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무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부정적이요. 엄마는 분명히 자기들을 사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쟤는 아니다.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부정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부정적이라 그래요. 그럼, 부정적인 상황에서는 여러분의 유전자가 생명적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걸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부정에는 힘이 없고, 긍정에는 뭐가 있어요? 생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뭐 나와 있는 책들도 많아요. 긍정의 힘. 이런 책도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책을 보면 아직도 유전자와는 연결을 못 짓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 과학자들이 이게 긍정의 힘은 결국 그 힘은 어디에 미치는 힘이냐? 유전자에 미치는 힘이라는 것이 지금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예. 네. 자, 그래서 힘이 필요합니다. 생기. 힘이 필요합니다. 자, 힘이 무엇을 하는지 우리 유전자에 여러분께 잠깐 동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세포를 그냥 하나 대표적으로 그렸습니다. 이제 이 세포막이고, 그 다음에 이 한가운데 있는 게 뭐라? 이 세포의 성능을 결정해주는 그 세포 프로그램이 들어있는, 즉, 유전자가 들어있는 그런 세포핵입니다. 이 구멍이 빵빵 뚫려 있는 고무풍선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위로 쫙 찢어요. 찢으면 뭐가 나오냐면, 네, 뭐가 나오냐면, 이런 것이 나옵니다. 염색체란 것이 나와요. 그 염색체는 보니까 이게 이제 실이고, 염색체는 뭐 뭉치예요? 실 뭉치예요. 염색체. 예. 그래서 그 실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게 염색체는 실 뭉치인데 이 실이 뭐냐? 그 실을 확대해 보면 이렇게 되겠어. 바로 실이 바로 뭐예요? 에, 유전자야. 그러니까 염색체는 뭐 덩어리예요? 예, 유전자 덩어리예요. 그 유전자들이 뭉쳐져 있어. 자, 그래서 뭉쳐져 있고, 그래서 그 이런 염색체가 몇 개가 있냐고 하면 사람의 세포에는 23개씩 탁 들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간암, 유방암 그러면 그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이제 내가 병이 생겼는데, 어떤 병에 걸렸을 때는 어디에 위치하는, 그러니까 염색체가 몇 개라고 그랬었죠? 23개 염색체에 각 염색체마다 유전자가 다 배열이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자, 염색체, 이게, 자, 이, 여기에 맨 꼭대기에 있는 염색체는 무슨 염색체고, 근데 염색체마다
크기가, 키가 달라요. 그래서 염색체를, 키가 제일 큰 염색체를 1번, 그 다음에 조금 작은 거 2번 해서 순서대로, 키 순서대로 배열을 쫙 하고, 이 1번 염색체는 과연 어떤 유전자가 입력이 되어 있는가, 어떤 프로그램이 입력이 되어 있는가를 조사했어요. 그 조사하는 그것을, 그 작업을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죠. 우리 한때 TV 신문에 맨날 인간 게놈 프로젝트 나왔죠. 그런데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는 건 뭐냐면은 유전자 지도를 만드는 작업이었어요. 그럼 유전자 지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염색체를 쫙 키 순서대로 늘어놓고, 아, 이분이 유방암에 걸렸구나. 그러면, 이 유방암에 걸린 환자의 염색체를 다 쫙 23개를 늘어놓고, 어느 염색체에, 어느 유전자의 변질이 왔냐? 이걸 쫙 조사하는 거예요. 1번 염색체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 2번으로, 3번으로, 변한 게 없어. 아하. 어디로 가니까? 17번에 가니까, 변한 게 있어. 그러면, 과학자들이 유방암에 걸린 이유는 17번 염색체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유전자의 변질이 왔구나. 그래서 그런 유전자를 발견하면 그 유전자를 유방암 유전자라고 불러.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각 질병마다 변질된 유전자의 위치가 다 뭐예요?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질병에 걸렸을 때 변질되는 유전자의 위치를 밝혀낸 것을 유전자 지도라고 해요. 지도란 것은 위치니까. 그렇죠? 위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유전자 지도를 한번, 인간 유전자 지도. 자, 쭉, 이렇게 이제 염색체를 그냥 간단히 이런 막대기로 이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쭉 보니까, 예를 들어서, 유방암 환자의 염색체를 검사해 보니까 바로 17번 염색체, 바로 여기에 중간쯤 위치한 이 BRCA1이라는 이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작동을 못 하고 있어. 그렇구나. 그다음에 또 여기 17번 염색체 맨 꼭대기에 있는 유전자를 검사해 보니까 암 환자들마다 이 유전자가 작동을 안 해. 그 이 유전자는 뭐 하는 유전자냐? 이 유전자는 P53이란 유전자인데 이 P53은 뭐 하는 물질을 생산하느냐면, 종양 억제 물질을 생산하고 있어. 즉, 어떤 건강한 세포가 암세포로 변질되는 것을 어떻게 억제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 종양 억제 물질이 생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쉽게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암 환자들은 이 종양 억제 단백질을 생산하는 저 P53이라는 유전자가 꺼져 있는 거예요. 꺼져 있거나 손상되어 있거나. 그래서 이게 유전자가 변한 것이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이 질병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췌장암 환자를 유전자 검사를 해봤더니, 췌장암이죠. 18번 염색체에 바로 여기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꺼지니까
망가져서 작동을 중단하니까 췌장암에 걸리더라. 예. 네. 또 이제 보면 아 당뇨병은 7번 염색체 바로 여기에 있는 유전자가 작동을 정지하니까 당뇨병에 걸리더라. 아 그리고 이제 자 아 폐암 아 폐암 환자는 3번 염색체상에 바로 여기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질되면 폐암에 걸리는구나. 아 그래서 지금 이게 다 밝혀져 있어요. 그 유전자 이거는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건 이건 아주 단순하게 요약한 거예요. 이건 막 책이 이만큼 돼요, 이만큼.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전립선암, 녹내장, 알츠하이머병, 이렇게 다 유전자의 변질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간경화, 어떤 병에 걸리셨든지 간에 유전자만 어떻게 변질된 유전자만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다면 그 병이 치유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어쩌냐게 우리 제 옛날 직원 그 직원의 그 예 직원이 이제 2년 전에 유방암에 걸렸는데 이제 다시 다 이제 치유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직원이 왜 그 제 직원이 됐느냐고 하면 심한 우울증에 걸렸어요. 왜 우울증에 걸렸냐면 아기를 못 낳아요. 임신은 하는데 한 2, 3개월이 되면 그냥 유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 보니까 그 아기들의 심장에 그 결손이 판막 결손이 와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왜 그러냐 하고 보니까 이 엄마의 유전자에 심장 그 유전자에서 아기들 뱃속에서 다 죽어버려.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그러니까 얼마나 우울하겠어요. 벌써 임신은 한 번 서너 번 했는데도 애들이 다 죽어버리고 그래서 나중에 검사를 해 보니까 엄마 쪽에 있는 유전자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남편은 아기를 그렇게 바라는데 부인 아기를 못 낳으니까 우리 뭐 헤어지자 뭐 이렇게 돼가지고 엄마가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뉴스타트에 우울증 때문에 왔다가 이제 어떤 그 동료 환우들 중에서 노래를 잘한다는 걸 알고 그래서 저한테 노래를 시켜보라고 그래서 이제 직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직원이 된 이유는 뭐냐면 유전자 그 나쁜 유전자 엄마가 가지고 있는 나쁜 유전자 때문에 아기도 그 유전자를 받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아기는 뱃속에서부터 벌써 자, 그러면, 그럼 아기가, 그래서 아기 둘 낳았다 그랬죠? 예.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뉴 스타트를 하면 유전자가 회복된다. 그래서 네가 뉴 스타트 생활을 철저히 잘 하면 네 유전자가 먼저 좋아져야 된다. 그러면 네가 임신했을 때 그 아기의 유전자는 엄마의 유전자 상태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가 뉴 스타트를 아주 재밌게 열심히 잘하면
네 유전자가 좋아지고 그래서 다음번에 임신할 때는 또 더 건강, 아기의 유전자가 더 좋은 유전자가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제 남편도 설득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뉴스타트를 같이 하면서 이제 직원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다가 한 1년 후에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했는데 보통은 3개월 전에 다 유산하던 애가 5개월까지 갔어. 5개월 만에 유산됐어. 자, 벌써 뭐예요? 임신 기간이 늘어나야 늘어나. 그 아기가 뱃속에서 그런 대로 견딘다는 얘기죠. 그래서 봐라. 다음번에 임신하면 임신 기간이 더 길어질 거다. 예. 네. 그래가지고 다음번에 또 1년 후에 임신했어. 임신은 참 잘해요. 그때는 6개월 반 만에 애기 유산된 거야. 자, 이제 희망이 있어요, 없어? 예. 네. 3개월 전에 유산하던 애기들이 이제 6개월 반. 그래가지고 세 번째 탁. 그러니까 그래서 한 3년 반이 지났죠. 뉴스타 생활 한 3년 쭉 그렇게 하다 보면 아 6개월 반에도 유산이 안 되고 그 다음에 7개월 7개월 반 8개월까지 갔는데 그때 아기가 이제 상태가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를 어떻게 했냐면 제왕절개를 하고 예, 자궁을 열어가지고 그 미국의 아주 그 아기들 뱃속에 있는 아기를 아기의 심장을 수술을 하는 그런 아주 뛰어난 의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의사의 수술을 받고 이제 수술을 받아서 살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을 파악을 하고, 그러니까 심장이 거의 뭐가 됐어? 거의 정상으로, 그래서 수술 착 해가지고, 다시 덮고, 그래가지고 아기를 꺼내가지고, 이제 수술하고, 그래가지고 있다가 또 임신을 했어! 그 다음에 이제 딸이 나왔는데, 그때는, 뭐예요? 만삭이 돼서 나왔어. 박수. 여러분, 선천적인 유전자의 문제도 다시 뉴 스타트로 어떻게 유전자가 회복된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어. 그래가지고, 어쩌냐고 이제 가면서 뭐라 그러냐 박사님, 우리 딸하고 우리 아들하고 딸이 아들은 5월 달에 딸은 7월 달에 결혼한대요. 와 정말 그건 걔들도 유전자 검사하니까 뭐예요 괜찮아. 그래서 유전자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유전자는 어떻게? 변한다는 사실이 알려졌어요. 네. 이 사실이 이거는 유전자가 변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은, 진 것은 이거는 현대의학에 그냥 대지가 변한 거예요. 대지진과 같아서. 유전자가 변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 타임 잡지에, 이 표지에 대서 특필한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언제냐 하면, 예, 2010년
1월 18일자 타임 잡지 표지가, 이 표지가 유전자입니다. 이게 유전자 그림이거든요. 유전자 그림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왜 당신의 DNA 유전자는 당신의 데스티니가 아닌가? 데스티니가 뭐게? 운명입니다. 이때까지 현대의학, 우리 의사들은 당신의 운명은 유전자로 결정된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잘못된 유전자를 타고나면 당신은 뭐예요? 그 병에 걸릴 운명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그 미국의 유명한 배우 있죠? 여자 배우 안젤리나 졸리라는 영화 배우는 아직 유방암 걸리기 전에 어떻게 그 이쁜 유방을 둘 다 잘라버렸어요. 저 이렇게 하는 여성들이 아직도 있어. 왜? 엄마하고 외할머니 유전자를 검사했어. 그리고 그 두 분은 외할머니도 엄마도 유방암에 걸렸어. 그러니까 자기는 뭐예요? 자기도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86%예요. 그래서 잘라버렸어. 참, 뉴스타트 왔으면 안 잘라도 될 텐데. 그 아름다운 유방을 그렇게 잘라버리다니 아까워 죽겠어요. 자, 그러니까 더 이상 유전자가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는데, 이게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큰 뉴스였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게 일반 대중에게는 전혀 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 유전자는 더 이상 우리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 놓고 이제 작은 글자로, 여러분, 이제 있는 그거를 한번 읽어봐야 돼요. 자, 여기 보면, The new science, 새로운 과학이 나타났다. 예,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듣지도, 알지도 못했던 새로운 학문이, 과학이 출현했습니다. 그 과학 이름이 뭐냐면, 에피제네틱스라는 학문입니다. 자, 에피제네틱스가 뭐냐면, 여러분, 여기 보면, 에피라는 말 있죠, 그렇죠? EPI. 요걸 가려버리면 뭐가 돼요? 제네틱스가 돼요. 제네틱스는 유전자학이라는 말입니다. 유전자학. 근데 저는 의과대학 다닐 때 제네틱스, 유전자학만 배우고 졸업을 했어요. 그 유전자학은 유전자는 절대로 변할 수 없다를 배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래서 유전자는 선천적으로만 결정이 되지 일단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후천적으로는 유전자는 절대로 변할 수 없다. 이렇게 가르쳤어. 그래서 여기 이제 에피라는 것은, 그래서 제가 배운 제네틱스. 제네틱스는 선천성 유전자 의학이었어요. 그런데 에피는 뭐냐? 저 에피라는 단어는 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천성 유전자 의학이에요.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태어나고 난 후에도 유전자의 변화가 올 수 있다. 그래서 후성 유전자 의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후성 유전자 의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이언스, 새로운 학문이 나타났다. 와, 이건 정말, 저도 이걸 보고, 우와! 유전자가 변한다고? 그래서
이 유전자가 뭐 reveals 이 후성 유전자 의학이 reveal한다. reveal이란 말은 펼쳐내 보여준다, 나타내 보여준다는 거죠. 뭐를 보여주냐? reveal 어떻게 자 여기서 이제 참 여러분께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어떻게 the choices you make. choice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선택. 어떻게 각 사람이 하는 선택이 유전자를 변화시키는가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내가 부정적인 쪽을 선택했느냐, 긍정을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유전자는 그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 이건, 이런 말은 있을 수 없는 말이었어. 그럴 수가 없는. 그러니까 유전자는 나의 선택,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변한다. 결국, 여러분, 아까 우리가 본 그 일란성 쌍둥이 여자의 둘이, 한쪽은 뭐예요? 언니는 우리 엄마는 날 사랑한다라는 뭐를 선택한 거예요? 진실을 선택한 거예요. 긍정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나 동생은 뭘 선택해버렸어? 왜? 네. 부정을 선택했어. 우리 엄마는 우리를 안 사랑한다. 예. 네. 그 저도 우리 엄마는 나를 안 사랑하지 않아. 그러다가 드디어 그 눈물 한 방울에 와 엄마가 날 사랑하잖아라는 것을 진실을 뭐요 깨달아 알게 됐다. 그 순간에 그래서 저는 하도 졸려서 와 하고 또 다시 잠들어 버렸어. 다음 날 새벽에 눈 떠보니 아침에 눈 뜨고 우리 엄마는 또 없어. 그런데 저는 행복했게 안 했게 엔돌핀이었어.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해. 나는 이제 알았어. 그래가지고 다시 건강적으로 생명적으로 유전자가 변했다. 그만큼 생기라는 것, 진선미가 가진 힘, 그리고 그 진선미를 다 합했을 때 사랑이 되는 그 무조건적 사랑은 그만큼 우리의 생명과 사망을 결정하는 놀라운 힘이다 이 말이에요. 그 힘을 우리는 생기라고 부른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긍정의 선택, 생기의 선택으로 여러분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자, 이제,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그래서, 그, 우리의 선택, 그래서, 이것은, 마음가짐의 선택이에요. 자, 아프리카 코끼리에 상아들이 점점 없어져요. 상아 없는 코끼리 같아요. 근데, 인도에도 코끼리가 있습니다. 인도 코끼리는 상아가 안 없어져. 자, 그래서, 그러니까, 자, 아프리카 코끼리의 긴 상아가 특징이다. 이 상아는 코끼리의 엄니로 먹이를 찾고 나무를 캐는 등 자신을 보호하는데 중요하게 쓰인다. 그런데 최근 상아 벗에 상아 없잖아요. 상아 없이 태어나는 아프리카 코끼리가 아주 놀랍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연구를 해보니까 상아를 만드는 유전자가, 상아를 형성하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들이 작동을 뭐요? 안 하는 거야. 왜 인도 코끼리들은 다 잘하는데? 그리고 아프리카 코끼리 중에도 계속 정상적으로 상아가 생기고 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수의 아프리카 코끼리들이 상아가
성화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버렸어. 왜 그럴까요? 자, 이제 그 이유가 이제 밝혀졌는데, 1980년대는 100만 마리에 이르던 아프리카 코끼리는 현재 40만 마리도 남지 않다. 거의 60%가 다 죽었어요. 왜 죽었게? 예, 상아 때문에 밀려불타는 거예요. 아프리카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아프리카 그 전 대륙에 있는 국가들이 다 내전입니다. 내부에서 전쟁하고, 예. 그래가지고 막, 예. 서로 죽이고, 뭐, 이번에 수단에서도 뭐 그런 상태가 일어났죠. 그러면 전쟁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 예, 무기를 살 돈이 필요해. 그럼 돈이 어디 있어? 코끼리 죽이는 거. 그 총소리가 빵 났다. 그런데 코끼리 식구들이 스물 몇 마리가 놀래가지고 확 도망을 갔어. 도망가서 이렇게 보니까 아, 상아가 제일 길고 멋있고 힘센 삼촌 코끼리가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몇 시간 후에 그 본래 장소에 코끼리들이 가보니까 그 덩치 크고 힘 제일 센 상아가 제일 멋있는 삼촌 코끼리가 쓰러져 있고 피 흘리고 상아가 어떻게 잘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끼리들은요, 감성이 아주 풍부해요. 그래서 새끼가 이렇게 병들어 죽었다면 엄마 코끼리도 울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울면서 어떻게 해? 그 코로 자기 새끼의 몸을 이렇게 쓰다듬고, 그렇게 아주 감성이 풍부. 그래서 이제 다 그 그 자기들을 보호하던 큰 덩치 큰 힘센 코끼리가 죽어 있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 울고. 그런 사건이 너무 자주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코끼리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상아 때문에 죽는구나. 그래서 코끼리 가족들 중에 상아가 작은 코끼리가 이게 뭐예요? 안 죽어. 총에 안 맞아. 그러니까 코끼리들 나중에 어떻게 생각할까? 상아가 없었으면 좋겠다. 와, 여러분. 그게 뭐예요? 선택이요, 선택. 그 선택대로 유전자가 반응한다. 네. 여러분, 의학은 유전자가 핵심입니다. 건강에는 유전자가 핵심인데, 이 유전자는 여러분의 생각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음식, 뭐 좋은 거, 이런 거, 물질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왜 물질과는 상관이 없고, 우리의 생각과 유전자가 직결이 되어 있는지, 이것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돼야 되겠죠? 예, 그건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는 뉴 스타트를 어떻게 선택했다. 나는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내 변질되어 있던 유전자가 정상화될 것을 안다. 나는 믿는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낫게 되어 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네. 네. 그래서 아, 과연 그렇구나. 제가 그런 증거들을 자꾸 보여줄 테니까. 드릴 테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맞았어. 예.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은 아주 탁월한 무엇을 하셨어요?
선택을 하셨습니다. 과연 타임 잡지에서도 유전자는 무엇에 따라 변한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매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거 함성 소리가 좀 작아졌어요. 자, 유전자는 변합니다. 유전자는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변한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 나는 지금부터 긍정을 선택하겠다. 그래서 나는 승리하겠다. 이야!